감세하면 경제 살아난다 이런 해괴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만든 IRA법, 소위 인플레 억제법도 기실 그 내부 본질은 법인세 증세입니다. 그리고 영국의 보수당이 감세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철회했습니다. 독일,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횡재세 도입해서 이 많은 초과이익 내고 있는 기업들한테 추가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. 이 초부자 감세, 우리 민주당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. 자꾸 고집 부려서 양극화 완화, 심화시키는 그런 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.